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하늘은 아주 맑고 쾌청하지만 날씨는 매우 춥습니다. 푸른 하늘에 속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한 신년 인사회에 불참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걸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이메일만 띡 보냈다라고 소위 불만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자 용산에서는 이메일만 보낸 거 아니라 인편도 갔다. 어디까지 더 대우해줘야 되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논쟁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김남국 의원 돈 받은 부스럭 소리 요 발언에 대해서 괴이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괴이한 건 한 장관이다 라고 다시 맞받아 쳤다고 합니다. 누가 괴이한 걸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띠. 오늘 조선일보가 4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띠. 어떤 소리일까요? 아니면 모양일까요? 혹은 형태일까요? 함께 보시죠. 띠. 윤 대통령 신년회를 안 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간 이재명 대표. 그런데 민주당에서 행안부가 정부가 이메일만 띡 보냈다라는 컴플레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야당 대표를 초대하면서 이메일만 띡 보내냐. 요 띡이라는 표현 속에 무수히 많은 감정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 여당에서는 영수회담 하자더니 쫌스럽다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말 이메일만 띡 보낸 건지의 논란도 있고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소환 통보를 두고도 지청장이 직접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지금 같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성공. 성공. 한국일보 1면이 기분 좋은 소식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공일까요? 고체 연료로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로켓 기술이 꽤 발전하고 있는데 발사체에 대해서 특히 우리 기술로 그것도 고체 연료로 발사 성공시킨 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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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진에서처럼 2단에서 4단 발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점화와 연소에 성공을 한 겁니다. 이거 말이죠. 북한 김정은이 그렇게도 고체 연료로 미사일 쏘고 싶어 하는데 북한보다 우리가 먼저 성공한 겁니다. 아마 북한이 가장 배 아파할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해제. 해제. 경영신문 1면 보도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 빼고 집값 별로 안 떨어진 강남 3구와 용산 빼고 오히려 오른 서울 규제 다 푼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규제 지역 추가 해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LTV, DTI 등등 집 살 때 은행에서 대출 안 나왔던 것들 요 규제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해제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을 풀기 위해서 이런 규제가 풀린다 하더라도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나와도 대출 이자 부담하기가 너무 버거워서 시민들이 집을 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높은 금리도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불만. 불만. 오늘 동아일보 12면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만이라는데 누구와 누구의 불만일까요? 동아일보 기획기사입니다. 대면 근무가 요즘 직장 내 늘었습니다. 그러자 기성세대들과 MZ세대들 간의 불만이 서서히 나온다는 겁니다. 일단 기성세대들은 MZ세대가 맨 워라벨만 중시한다. 칼퇴근하고 회식하자고 해도 잘 안 온다. 라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MZ세대들은 불합리한 지시를 한다. 라떼 조언 거부할 뿐이다. 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도 할 말 있습니다. 뭔 말만 하면 꼰대 취급한다는 겁니다. 아, 왜 이렇게 제가 공감이 되시죠? MZ세대는 일부 사례를 싸잡아 비판한다. 라고 또 억울해하고도 있다고 합니다. 부쩍 요즘에 제가 회식하자 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기사였군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보는 남자였습니다. 새해에는 회식 좀 자제해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출신 언론인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국민의힘 비대위원 출신의 김윤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검사 출신의 변호사 김광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띡! 오늘 첫 번째 이야기엔 요 띡이라는 한 단어에 담긴 무수히 많은 미묘한 감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의 신년회는 불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띡과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띡 이야기 전에 윤 대통령의 신년 인사회에 정의당 대표 등등도 참석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불참을 한 건데 그 모습 함께 보시죠. 당면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방금 보셨듯이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참석을 해서 굉장히 책도 선물하면서 분위기가 훈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불참을 한 겁니다. 대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 잠시 후에 왜 이메일만 보내느냐라는 불만사항이 제기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원들과 일일이 스킨십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직원 400여 명과 일일이 악수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직접 하겠다고 해서 나온 아이디어. 이례적인 일이다. 악수는 안 하셔도 돼요 했는데 계속 직원들 사기가 올라갔다라는 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신년 인사회에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불참을 하자 당연히 기자들은 이 대표에게 왜 불참했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다라는 반응이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 인사회에 진행하시는데 거기 참석하지 않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결정하신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신년 인사회에 여러 사람들하고 인사회 하는데 저를 오라고 했다고요? 신년 인사회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한번. 이재명 대표는 처음 듣는 얘기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의 얘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전화도 없이 이메일 띡 보내는 초대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2일 그 행안부로부터 오후 2시경 접수가 됐는데 6시까지 회신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었고요. 예정되어 있는 일정이 있어서 참석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면서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을 띡 보내고 덜렁 보내는 그런 초대 방식은 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 덧붙입니다. 천준호 비서실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며 일종의 불만을 내심 비친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김수경 교수님,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22일 행안부가 이메일이 왔다. 그래서 비서실장이 그날 일정이 있어서 대표는 참석이 힘들다라고 회신까지 했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처음 듣는 이야기다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러면 비서실장이 대표께 보고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이 대표께서 알고 모른 척을 한 겁니까? 아니면 22일에 들었지만 까먹고 있던 겁니까? 다 가능한 건데요. 사실 지금 천준호 비서실장이 이메일을 접수했다. 그리고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날은 못 간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가능성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말하지도 않고 그냥 비서실장 선에서 그날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취소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아예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오늘 한국경제 팔면은 실무진 보고도 못 받았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한데. 저게 사실이라면 진짜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당내에서의 리더십은 아예 없어졌다고 봐야 되고 민주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아니, 어째서요? 비서가 그냥 대표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고 그 이메일을 알아서 처리한 거예요. 어떻게 대표한테 온 메일을 대통령실에서 그것도 신년 인사회에 야당 대표로 모시겠다라는 이메일을 대표에게 알리지도 않고 비서실장이 그냥 우린 못 가요. 라고 답을 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만약에 그게 정말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냥 존재만 할 뿐 전혀 리더십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 비서실장이 이 얘기를 했고 나는 못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기자들 앞에서는 저렇게 이제 거짓말, 나 모르는 얘기다,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것도 물론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뭐 김문기 처장도 모른다고 했고 뭐 잠깐 블랙아웃이 왔던 건가요?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것처럼 아마 그랬다면은 지금 뇌기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굉장히 문제 있는 거다. 대표 비서실장이 대표한테 알리지도 않았다면 그것 자체로도 민주당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고 알면서도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난 모르겠는데 처음 듣는 얘기다 이랬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전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지금 민주당이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김수영 교수님 어떤 개인적인 견해인데 굳이 이제 아는데 모른다고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비서실장 선에서 일정도 겹치고 아까 말했듯이 어떤 방식도 조금 이 방식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대표한테 보고를 안 했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클 것 같은데 전재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고도 알면서 예. 저렇게 이제 저런 이제 반응을 보였을 리는 없겠죠. 아마 실무적으로 아마 해프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천준호 비서실장은 나름대로 이게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왔냐면 이게 원래는 이제 그 이제 오부 요인들 다 연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도 연락해야 되고 국회도 해야 되고 또 저 대법원에도 해야 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실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행정안전부가 이제 전부 싹 전화 다 돌리고 다 하거든요. 실무적인 작업은. 근데 통상적으로 행정안전부가 하되 정당 대표들에게는 대통령실이 낫습니다.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각 정당의 비서실장이나 또는 당대표에게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하는 것이 이제 그동안 예. 쭉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직접 정당 대표들 또는 비서실장에게 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를 통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아마 천준호 비서실장이 이것은 관례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아마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이것이 이제 단순한 해프닝으로 봐야지 이걸 가지고 당내 리더십이 망가졌다 또 뇌기능에 문제가 있다 천연덕스럽게 저렇게 반응을 한다 아니 우리가 정치를 하더라도 정치가 너무 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문적으로 이제 정치 논평을 하는 패널들이라도 좀 이제 나서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좀 갈등하지 않고 또 덜 분열할 수 있도록 조금 좀 이렇게 흥정을 붙이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내 기능에 문제가 있다, 당내 리더십이 다 망가졌다, 천연덕스럽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지금 이 정치가 안 그래도 지금 양극화돼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국민들 싸움에 불을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야당에 그래도 설사 마음에 안 드는 당대표를 하더라도 내 기능에 문제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단순한 해프닝이고 신년을 맞이해가지고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내고 싸움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통합이 있고 예.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것들이 있는 정치를 위해서 좀 함께 했으면 좋았는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마 그 실무진 사이에 해프닝이 좀 있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실무진 사이 해프닝이다라는 강한 또 반박까지 함께 두 의견 모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메일만 띡 보냈다라는 거에 천준호 비서실장이 좀 아쉬움을 표명했는데 행안부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인편도 보냈다. 지난달 22일 오전에 전화로 알린 뒤 당일 오후 이메일로 안내했고 27일경에는 직접 인편으로 초청장 전달했다. 그러면 세 번이나 초대를 한 거네요. 전화, 이메일, 인편까지. 대통령실, 다른 정당 대표도 똑같은 방식으로 초청했다. 그러면은 김연아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그 이 대표 비서실장은 야당 대표를 초대하면서 이메일만 띡, 덜렁 보내는 건 좀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가 됐던 민주당 측, 당대표 비서실 측에서는 좀 특별한 대우를 원했던 게 아닌가. 그래도 제일 야당 대표인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굉장히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걸핏하면 뭐 장관 회의만 이런 거 올리고 있으니까 원래 우리가 기싸움 할 때 그렇잖아요. 더 세게 나오는 이유는 일단 그런 사실관계는 네. 천준호 비서실장이 말하는 것처럼 이메일만 띡 보낸 건 아니다. 아니 일단 보낸 쪽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전화로도 먼저 알리고 이메일 보냈고 인편으로 보냈다고 하니까 예. 천준호 비서실장이 세 개 중에 다 못 만났을 수는 있죠. 그러나 본인이 지금 한 것은 이메일은 확인했다고 하는 건데 뭐가 됐던 간에 중요한 건 다른 정당에도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전재수 의원님 말씀처럼 국회에는 정무수석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례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정무수석이 보냈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에만 행안부에서 보낸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오해했을 수는 있죠. 그러면 기분이 확 나쁠 수는 있죠. 근데 조금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게 아닌가. 아니면 조금 다른 거와 다른 연도와 다른 것들 때문에 약간의 피해의식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뭐 다 뭐 하고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굉장히 많이 제안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만나고 싶다고도 얘기하셨고 또 민주당도 그걸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1대1 만남은 아니지만 사람이 만남이라는 게 자꾸만 여러 번 일단 봐야 되고 여러 사람들 속에서 또 보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좀 안 가신 것은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또 부산 최고위원에 대한 일정이 먼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 일정은 법에 박힌 게 아니라서 어떤 급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그 우선순위 조정이 되는데 이번 사안은 22일 날 통보받고 지금 1월 2일 날 그걸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 이재명 대표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사람 안에서 불러주는 그 미팅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연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랑 민주당의 반응이 좀 달라요. 불참을 바라며 면피용 이메일 보낸 거고 전례 없는 초청 방식이고 4시간 안에 답변을 요구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행안부가 밝히는 건 전화도 드렸고 이메일도 드렸고 인편으로도 초청장을 보냈다.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아니 저는 일단 저는 행안부 의견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전화로만 그러니까 전화나 문자로만 띡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편 보낸 거 분명히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불참을 요구해서 그렇게 성의 없이 보냈다.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참석하신다. 그러면 아유 대통령실도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지금 협치 안 한다고 막 그러는데 와주시면 되게 좋을 건데 저는 그렇게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약 올리는 거냐라는 반응도 나오는데 이런 반응은 왜 나오는 건지 전재수 의원님, 약 올리냐 이런 반응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야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걸 가지고 이게 너무 뭐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뭐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아마 저 그 해프닝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게 아마 보고 과정에서 또 일정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아마 좀 착오가 있었고 누락이 됐거나 예, 뭐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예. 신년 일정이 말하자면 한 12월 중순쯤부터 기획이 돼서 쭉 이제 전국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일정이 기획이 됐던 거거든요. 아마 이 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아마 실무 라인에서 판단을 하고 대표에게 아마 보고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네. 권한은 당대표 비서실장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해프닝으로 봐야지 여기에 뭐 이게 단순한 참석, 불참석을 놓고서 과도한 정치적 뭐 의미 부여라든지 네. 이런 것은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그렇긴 한데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약 올리냐, 전례상 맞지 않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이 이상 더 어떻게 예우를 갖추냐, 특별 대우 바라냐 라는 국민의힘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박정하 의원입니다. 특별 대우 바라며 불참 핑계마저 대통령실로 돌리고 있다. 여야 똑같은 과정 진행했음에도 관례와 예의 따지는 민주당 모습이 좀스럽지 않냐 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근 워딩을 다시 사용했군요. 특별 대우 바라냐. 김광산 변호사님. 뭐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지만 여야의 이견이 첨예하므로 띡! 이 표현에는 굉장한 뉘앙스가 좀 담겨 있잖아요. 네. 자, 민주당에서는 4시간 안에 답장 달라는 게 어딨냐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고 이거 일부러 불참하게 하려고 이러는 거냐, 약 올리냐 이런 격앙된 반응도 나왔고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다 똑같이 했는데 왜 유별나게 이러냐 라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그때 소환 통보도 뭐 지청장이 하라더니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냐 뭐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일단 뭐 협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걸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현재 정치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태인데 특히 야당 대표, 거대 야당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 당대표도 무시하는 게 아니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검찰 소환이랄지 이런 데서도 굉장히 하대한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지 않는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특히 국가 행사를 하게 되면요. 저도 위원회 뭐 활동하고 있거든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뭐 향후회 같은 경우도 임원을 맡고 있으면요. 이메일이랄지 문자 보내죠. 그다음에 전화가 옵니다. 확인 전화가. 그래서 참석하실 건지 그리고 명찰을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 그래야지 좌석 배정도 하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이제 정당 정도 되고 뭐 오부요인 되고 그러면 인편을 보낼 가능성이 크죠. 조청장은 우편을 안 보내고 인편을 보내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뉴얼처럼 시스템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 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 천준호 비서실장이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메일은 당연히 보냈겠죠. 그런데 지금 저 뭐 전 의원님께도 제가 전에도 얘기를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설사 이메일 하나만 띡 보냈다 하더라도 이걸 무례하다랄지 왜 특별 대우를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지난번 소환과 관련해서도 왜 지청장이 직접 연락하지 않느냐, 왜 부장검사소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들 뭐 대표실에 또 띡 전화해가지고 며칠 나오라고 일방적으로 했다. 근데 또 검찰의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등기 우편으로도 보내고 팩스로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몰랐냐 알았냐, 천준호 의원이 보고를 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우리가 신년 행사에 안 갔느냐 그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신년 행사에 가서 들러리 서기 싫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런 어떤 정책, 행위, 예. 뭐 노조 관련된 문제 이런 거는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대표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예. 일정 어떤 일정이 있었다
이렇게 대한 명분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 뭐 이메일을 띄고 와서 안 갔다 할지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은 사실 이제 국민에게 이제 설득이 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좀 더 좀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예. 이제 민주당에 좀 행보를 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김광산 변호사님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궁금증도 드는군요. 만약에 천준호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면 김수현 교수님. 아, 이 대표님. 지금 행안부에서 이메일이 띄고 왔는데 오시랍니다. 어디서? 아, 용산에서. 이 대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생각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측이에요, 이건. 네, 추측이에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아까 뭐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리더십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말한 것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대표에게 말하지 않았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 정도로 작동하지 않았을 리는 없고 비서실장이 말을 했을 텐데 이 대표는 가기 싫었을 것 같다라는 제 추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지금 검찰 독재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검찰 정권 그리고 야당을 탄압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신년 인사회에 가요. 그럼 거기서 찡그린 얼굴을 하고 화가 난 표정을 하고 계속 앉아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악수도 해야 되고 어쨌든 인사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프레임, 검찰 독재에 나는 탄압받고 있고 나는 강하게 맞서 싸우고 저항하겠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저항하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이 그림에 그 사진은 너무 맞지 않아요. 환하게 웃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도 하고 환담도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출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안부의 설명은 충분히 우리가 알렸다.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보냈고 또 인편으로도 보냈고 초청장을 그랬는데도 아 이건 그냥 이메일만 띡 보내서 내가 이게 예우에 안 맞아서 안 간 것으로 하자라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만들고 이것을 이제 해프닝이 있었다. 실무진이 뭔가 착오가 있었다는 식으로 그림을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 김수현 교수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좀 바꿔서 전재수 의원님. 저는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알았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으니까 불가피하게 못 갈 수도 있다라고 봐요. 못 가는 게 문제도 아니라고 보고. 자, 그럼 질문을 바꿔서 정부가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초대하는 방식이 소홀했다? 아니다. 일단 통상적이지는 않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 다섯 개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법원 대법원까지 포함해서 국회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실이 그 실무 인력이 그렇게 많은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무 작업은 행안부가 다 합니다. 예. 이메일 보내고 초청장 만들고 사람 시켜 가지고 이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국장 차관이 아니고 이제 그 뭐 담당 아마 부서에 아마 뭐 사무관 서기관 정도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해왔냐면 정당 대표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처리는 행안부가 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에 정무수석이 이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정무수석이 그럼 왜 있습니까? 신년 인사회. 이거 하면서 이제 정무수석이 국회도 와가지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무수석이 국회 여기저기 댕기는 거거든요. 정무수석은 뭐 가만히 있고 뭐 했습니까? 그동안 쭉 해왔던 겁니다. 역대 정부가 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통상적이지는 않죠. 근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았는데 못 갔다거나 안 갔다거나 정치하는 사람이 그 불편한 사람 만나더라도 만면에 미소도 띄고 그 정도 다 합니다. 그 정도 해야 정치를 하는 거지. 무슨 그 개인 무슨 뭐 캐릭터 분석하듯이 그렇게 분석되는 수준에서 야당 대표를 보실 필요까지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돈봉투와 관련돼서 농내 의원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다 녹음돼 있었다. 이런 사건은 없었다라고 국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결국 부결이 됐죠. 체포동의안이.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에서 이 발언을 패러디하면서 소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을 다시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괴이하다, 괴상하고 이상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괴이하다. 이재명 대표의 지난달 최고위 발언과 한 장관의 비판까지 함께 보시죠.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김남국 의원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데. 아니,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 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한동훈 장관의 미운 7살 어린아이 같은 오기가 더욱 표를 결집하게 만들었어. 땡큐 한동훈. 제가 유머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가요? 그럼 국민들이 이거 보고 정말 웃으셨을까요? 정치인이 뇌물 받는 거 하고 공당이 공개적으로 그걸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거 어느 것도 웃기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 옛날 얘기나 먼 나라 얘기면 웃을 수 있겠지만 2023년에 우리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웃기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괴이할 뿐이죠. 정청래 의원이 이제 장관님 덕에 동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뭐 오히려 땡크다 뭐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공당이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거를 고마워할 만한 국민들이 계실까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시는 건지 묻고 싶네요. 강한 비판. 이게 웃기냐? 난 안 웃기다. 괴이하다. 한 장관은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땡큐 한동훈. 땡큐를 외친 걸 두고 과연 어떤 국민이 고마워할까? 누굴 대표하냐라고 강한 비판까지 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한 장관은 그 앞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의 어떤 그 꽁트 이거 안 웃겼다. 김연아 의원은 웃겼습니까? 저는 좀 썰렁했어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이 웃음을 소리를 내니까 약간 웃었는데 저희가 진짜 썰렁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저쪽에서는 약간 웃기려고 했는데 반대쪽에서 전혀 웃질 않아요. 그러면서 반드시 물어보는 거죠. 야, 넌 이게 웃기냐? 그럼 정말 무한하잖아요. 썰렁하죠. 예,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사실 시공간을 좀 다르게 이제 양쪽에서 주고받은 거죠. 저는 한동훈 장관의 저게 웃깁니까? 저는 하나도 웃기지 않는다는 말에 더 민주당 최고위 분들이 좀 굉장히 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발언 중에 저는 이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치인이 뇌물 받는 것과 공당이 공개적으로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것 어느 것도 웃기지 않는다. 진짜 어디 가서 학원을 다니시는지 아니면 문장으로 글을 써놓고 그걸 와서 그대로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뺄 단어가 없이 군더더기가 하나 없다고 하죠.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 정청래 의원의 땡큐라는 발언에는 도대체 어느 국민이 이런 상황을 고마워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진짜 완벽한 한 문장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뭐 그렇습니다. 정치에 사실은 유머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선진국 틀 미국과 유럽에서의 어떤 정치인들의 좀 포용적인 그런 유머 아니면 자신에게 좀 공격을 해왔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넘기는 유머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정치에서는 그런 유머보다는 비웃음을 사는 이런 꽁투와 같은 일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저께 그 이재명 대표의 돈봉투 소리 자체는 글쎄 유머롭기보다는 조금 웃픈 그런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식 차이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상한 소리 나지 않아요? 김남국 의원 돈봉투 받는 부스럭한 소리가 나던데 라는 얘기를 한 데에는 근저에는 검찰이 제기한 한 장관이 제기한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사실이 아닐 것이다 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저런 조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장관은 수사가 되고 있는 걸 보고받았을 때 이건 확실한 정치인의 뇌물 범죄인데 이걸 비호해놓고서 이게 웃기다고? 이게 웃기냐? 라고 항변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럼 김광삼 변호사님 결과적으로 이게 웃긴지 안 웃긴지는 진실이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판단했던 것처럼 민주당이 판단했던 것처럼 노웅래 의원은 뇌물을 안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게 진실이라면 이 대표의 고 김남국 부스럭 발언은
웃긴 조크가 남을 것이고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보는 것처럼 노웅래 의원이 뇌물을 받은 게 이게 진실이라면 그건 전혀 웃긴 일이 아니라 괴이한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말이 맞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뇌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공개로 회의로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잠깐만 얘기하면서 예. 김남국 의원 부스럭거리 소리 난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말하는 거 보니까 김남국 의원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아 누가 나 뭐 줄려갖고 이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 증거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한 말을 패러디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걸 김남국 의원이 인식을 못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본인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정청래 의원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동훈 장관의 말 때문에 뭐 부결을 시켰다 하는데 저는 그 핑계라고 보거든요. 이미 뭐 부결할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표를 던진 건데 이걸 갖다가 한동훈 장관의 핑계를 대고 이제 전적으로 보면 거의 기승전 그냥 무조건 한동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보면 대권 후보 당대표 후보에 반열까지 다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 대통령 만들기에 좀 전철을 받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저런 개그 우리가 뭐 아재 개그라고 할 수 있어요. 별 웃기지 않은데 본인은 이제 웃기다고 생각을 우리가 아재 개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건 정말 적절하지 않아요. 당대표 나왔고 대통령 후보 됐던 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저렇게 가벼운 처신을 할까? 근데 지난번 대선 때도 사실 저런 걸 많이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형태의 어떤 특히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저런 약간의 농담식으로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것은 사실은 좀 약간 품격이나 그런 면에서는 좀 맞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김광산 변호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선 괴이한 건 한동훈이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입니다. 한민수 대변인, 오만 방자함이 하늘을 찌를 기세. 아 오만 방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오만 방자. 한 장관의 말이 법과 원칙이라면 그야말로 괴이하다. 한 장관이 뇌물범죄라고 규정하면 그렇게 확정되는 거냐라고 괴이한 건 너다라는 비판을 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자 그럼 지금 이제 누가 더 괴이하냐인데 한동훈 장관이 괴이합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저 조크가 괴이합니까? 둘 중에 어떤 게 더 조금 더 괴이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를 현실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 현실 정치 하는 사람이 남들 말싸움에 끼어들어 가지고 제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게 아, 남이라뇨? 예. 자당 대표신데 뭐 또 아, 조금 전에 이제 한민수 대변인이 저런 반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참 뭐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예. 이제 이런 거 있는 거죠. 그 법무부 장관은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그 법무부의 수장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뇌물범죄를 공당이 비호한다 이래버리면 가치중립적으로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을 말하자면 범죄 옹호 집단으로 하는 것은 이게 정치적 발언입니다. 예를 들면 행안부 장관, 무슨 고용노동부 장관, 교육부 장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버리면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이제 공무원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를 하다가도 장관을 가게 되면 탈당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곳에 있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자칭 타칭 모든 언론과 국민들이 평가하기에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인 한동훈 장관이라면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포용적 리더십이 좀 부족하고 국민 통합의 메시지가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 뭔가 좀 이 아우르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그런 평가가 있다면 저는 측근이라면 오히려 싸움이 있으면 좀 말리고 예. 좀 대결적인 분위기가 있으면 그거 좀 완화시키고 이런 모습을 저는 오히려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싸움 있는 것을 더 큰 싸움으로 만들고 분열과 갈등을 더 큰 분열과 갈등으로 만들고 기름 붓고 야당을 상대로 오히려
대통령보다 더한 어떤 이런 이제 정쟁의 분란거리를 만든다. 글쎄 그런 선택을 뭐 한동훈 장관이 선택을 했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제가 만약에 대통령의 측근이라면 저는 대통령이 부족한 것을 또는 대통령에게 부족하다라고 평가받는 지점에 보완을 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있는 예. 것입니다. 유죄 확정 판결이 나야 최종적으로 설사 유죄 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형사사법 절차 과정을 거쳐서 유죄가 확정이 되는 것이지 법무부 장관이 가치중립적이어야 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글쎄요. 과연 행정가로서 법무부 장관인지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인지 우리가 한 번쯤은 스스로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괴이하다 이게 웃기냐와 관련된 논쟁은 필연적으로 노웅래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 제기가 됐는데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가치 판단의 논쟁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과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론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시죠. 자, 민주당 대변인은 한동훈 장관이 괴이하다라고 했지만 일반 여론조사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불체코 특권 남용 부적절이다. 58.4%가 부적절하다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24.2%는 적절하다. 17.4%는 모르겠다. 내지 무응답을 했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내는 게 어떤 거죠? 아마도 이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이제 부결할까 가결할까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수사는 다 조작이고 사안을 막론하고 지금 검찰은 잘못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려면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부결하고 앞으로 그 어떤 체포동의안이 와도 검찰은 다 잘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결하기가 쉽지 않아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결을 했는데 막상 부결을 하고 나니까 여론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거는 특권이다 남용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민주당에서는 이게 한동훈 때문이다. 한동훈이 그렇게 말만 안 했어도 우리가 뭐 통과했을 수도 있는데 한동훈이 이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부결하게 된 거다. 땡큐 한동훈 이제 이렇게 한동훈 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한동훈 장관이 괴이하다고 한 말에 대해서 한 가지 좀 흥미롭다고 생각을 한 게 어제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때문이라면 만약에 자기 때문에 이게 부결된 거라면 그건 내가 설명을 너무 적게 한 탓이다. 과한 탓이 아니라 적게 해가지고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의미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설명을 과하게 해서 부결했다? 그럼 내가 충분히 설명한 건데도 부결한 거네? 라는 게 가능한 거죠. 만약에 내가 적게 설명을 해서 부결을 했다? 그러면 부결을 한 건 좋은데 왜 나를 피의사실 공표라고 비난해? 어차피 적게밖에 설명 안 했는데 충분히 설명을 안 했는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논리적으로 민주당의 말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 참 괴이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로써 이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언젠가 올라오게 되면 민주당의 부담은 더 커져 버렸습니다. 원래 계획은 제 생각에 노웅래 의원 것도 부결하고 다 부결하는 쪽으로 검찰이 무조건 나쁜 쪽으로 몰면 그 부담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론조사를 딱 열어보니까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그 역풍은 더할 것이고 과연 어떤 프레임으로 어떤 변명으로 이게 민주당이 빠져나갈 수 있을지 그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8.4%가 이제 부적절하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응답했다라는 여론조사에 대한 김수용 교수의 어떤 개인적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일부를 이 남욱 변호사가 명의신탁한 것이다 라는 소위 약정 형태의 약정서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서울신문 보도인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에 약정서를 확보했다. 그런데 그 약정서 내용 중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일부는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 씨가 소유하고 있죠. 그거의 일부가 남욱 변호사 명의신탁한 것이다. 사실은 남욱 변호사 거다. 라는
내용의 약정서, 대장동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 정민용 변호사가 작성한 약정서 문건을 검찰이 최근 발견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 보도에 따르면 지금부터는 검찰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보도의 보도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 측이 약속받은 428억 약정설의 물증이다 라고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욱 변호사가 이미 대장동 일당끼리 배분이 다 끝난 상황인데 굳이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있겠냐라며 남욱 거로 돼 있지만 남욱이라 쓰고 이재명 대표 측이라 읽는다 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네. 이 보도는 읽을 때 주의해야 됩니다. 보도를 읽을 때 주의사항. 첫 번째, 앞좌석을 발로 차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아니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단정할 수 없다. 이 약정서가 정말 약정서 형태로 발견이 된 건지 어떤 문건의 일부 멘트가 써져 있는 건지 정확하게 단정할 수 없다. 두 번째,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뒷장, 검찰의 의심은 검찰의 해석이다. 라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명의신탁 약정서를 이제 검찰이 확보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사실인 걸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실인다고 한다면 천하동인이 1호에서 7호까지 있어요. 근데 천하동인 1호가 사실은 4천억 이상의 수익금 중에서 제일 많이까지 갔어요. 한 1,200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하동인 1호가 왜 김만배가 이렇게 많이 가져가느냐? 그러면 가장 여기에 있어서 대장동 관련해서 어떤 공여도가 그렇게 큰 건가? 근데 그렇게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꾸 더나라 천하동의 1호는 이제 김만배인데 이거 누구 것인가에 대해서 또 백지로 돼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녹취록에 나온 그분이 이재명 대표냐 아니냐, 천하동의 1호가 이재명 측거 아니냐.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대장동에서 핵심이 돼버리고 말았고. 지금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늦게 진행이 되는 이유가 천하동 1호가 이재명 대표라는 걸 이제 밝히는 데 있어서 전력 투구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명확한 것이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결국 이 약정서가 나왔다고 한다면 김만배 씨의 자기 건데 왜 이 지분의 일부가 나무꼬로 하는 걸로 명의신탁. 이 명의신탁하는 것은 자기 건데 그냥 명의만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허위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내 건데, 지분이 다 내 건데 왜 남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좀 그게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김만배는 이게 다 자기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자기 거 아닌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게 과연 이재명 대표 측 거냐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어떤 수사 진행상을 보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 측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명의신탁하는 것 자체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거고 그다음에 검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상당히 결정적인 증거를 이제 확보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김만배 씨가 계속적으로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천하동인 1호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지분이 이 대표 측에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다 김만배 거냐 이런 부분에 예. 있어서 지금 검찰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일단 검찰이 당연히 그 수사를 해봤겠지만 만약에 그런 약정서를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검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들 다 지금 이 순간 돌직구쇼를 보며 이걸 검찰이 안 물어봤을까라고 물음표가 있을 텐데 남욱 불러서 천하동인 1호 지분 약정한 거 맞습니까? 명의신탁? 이거 물어보면 일단, 그렇죠? 진짜 이게 남욱 명의신탁한 돈인지 아닌지 지분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보도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는 부인했다. 명의신탁이요? 안 했는데요? 라고 이 보도에는 돼 있어요. 물론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도 내용이니까. 물어봤겠죠, 검찰이? 당연히 물어봤고요. 그때도 작년 10월에도 이제 검찰이 조사를 했다고 이렇게 보도는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약정서 자체가 실패를 끝낼 가능성도 있죠. 근데 거기에 약정서에 뭐 서명날인이 돼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아마 초안 정도 해서 남욱한테 내밀고
남에게 아, 난 이렇게 못한다. 왜냐면 자기가 위험 부담을 가져야 하잖아요. 또 세금 문제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절을 했을 가능성이 큰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사실은 김만배 측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민용 변호사가 이걸 작성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남욱 명으로 명언신탁하는 것이 결정대로 안 됐다고 한다면 중간에 부탁을 했는데 안 됐을 가능성 또는 명언신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욱이 부인할 가능성 이제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이제 수사를 해야 하는 거죠. 예. 자 이제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해설이었는데 이것이 이재명 대표 측에게 약정한 물증이다라고 단정할 수만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장동 수익 중 275억 원을 은닉했다라며 김만배 씨의 측근 두 명을 검찰에 기소했습니다. 275억.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 대표와 최우양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275억을 은닉했다는 거예요. 화천대유 등 계좌에서 245억 원의 고액권 수표를 인출하고 소액 수표로 재발행했고 이걸 금고에 숨겼다. 그러면 나머지 30억은 어디 있습니까? 화천대유가 배당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송금했는데 최우양 전 부회장이 대여금처럼 가장해서 송금받아 은닉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은닉 수익 관련 148억 수표 실물을 압수했다라고도 밝히고 김연아 의원님 네. 275억을 은닉했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데 148억 수표 실물이 있어요. 검찰이 그거 확보했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저게 다 김만배 씨 돈이라면 왜 고액 수표를 소액 수표로 다시 분할해서 가지고 있었을까? 자기 계좌에다 넣어서 계좌에서 움직이면 되잖아요. 어차피 수표에서 발행을 해도 누가 처음에 찾아갔는지에 대해서는 다 기록이 남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아, 저 돈은 원래 김만배 거가 다 아닌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다루었던 그 약정 명의서 자체도 자기 것이었다면 굳이 그걸 남욱 변호사든 누구의 이름이든 그렇게 명의신탁으로 약정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이게 지금 돈이 흘러서 결국 김만배 씨가 검찰 조사 받거나 교도소 출감할 때 굉장히 측근처럼 붙어서 이 사람들을 보좌했던 이 두 명이 이 돈을 소액으로 나누고 또 일부는 대여금처럼 처리하는데 깊게 관여된 것이 지금 드러난 사실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로 돈이 흘러가는 것은 아직 드러난 것이 없지만 지금까지 분명한 건 천화동인 1호의 돈이 김만배 것이 전체가 다 김만배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든 분산해서 흘려보내려고 했던 여러 가지 정황이 현금으로 찾고 수익수표로 나누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점차 드러나고 있다. 저는 우리가 그 퍼즐 그림을 맞추는 거를 지금 연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퍼즐 그림이요. 처음에 퍼즐을 몇 개를 맞출 때는 전체의 그림이 전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묘하게요. 결정적인 하나의 퍼즐이 맞춰지지 않더라도 퍼즐이 점점 반, 3분의 2 점점 차오다 보면 마지막에 그 사람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검찰의 수사는 그렇게 거대한 퍼즐을 맞춰서 최종의 주인공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요 기사 관련해서는 검찰이 이제 실무 수표를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곧 뭐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이재명 대표 측일 것이다라는 검찰의 의심이나 아니면 그거 내 거 아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반론 모두 다 전달해 드렸고 뭐 정확한 건 우리가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 돈이 누구 건인가와 무관하게 김광선 변호사님. 네. 요게 범죄 수익이잖아요. 네. 그런데 요거를 환수될 것이 예상돼서 급하게 거액을 인출해서 245억 원을 소액 수표로 나눈 다음에 금고 등에 착착착착착착 은닉했던 걸 검찰이 탁탁탁탁탁 찾아서 일단 확보해 둔 것. 요건 참 잘했네요. 발빠르게. 아 근데 뭐 이 검찰을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윤석열 사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수사 기법 수사 실력이 가장 출중한 그런 검사들이에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물론 이전부터 굉장히 수사 많이 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국정농단 적폐 수사를 하면서 엄청난 수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좌 추적이랄지 뭐 디지털 증거, 디지털 증거 찾아내는 걸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아마 세계적으로 아마 최고라고 봐요.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이게 수표 자체를 지금 245억 원을 이제 수표로 예. 인출을 하잖아요. 이제 현금 인출하기 어려워요. 요즘은 FIU에 다 통보가 되니까. 수표는 괜찮죠. 추적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제 현금으로 인출하면 바로 통보가 돼서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표로 인출을 한 다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쪼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필요할 때 조금씩 조금씩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추적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또 145억 이걸 어떻게 찾아냈는지 참 찾아내기 어렵거든요. 왜냐면 검사 선배로서 봤을 때 그 돈 찾는 거 쉽지 않다. 아, 특히 현금하고 수표 찾기 쉽지 않아요. 오. 그리고 수표 자체를 가지고 쓰면 뭐 추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수표를 금고에 넣어놓는다랄지 그래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별 문제가 없고 잠잠해지면 쓴다랄지 아니면 이제 쪼개가지고 이걸 분산을 시키죠. 여러 사람한테 이제 그렇게 쓰는 건데 물론 뭐 245억을 다 찾아낸 건 아니지만 적어도 145억 정도 찾아냈다는 건 좀 대단하다고 보고 아까 우리 김연아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걸 왜 수표로 찾았을까? 근데 아마 지금 천화동인 1호에서 돈을 빼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여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합법이잖아요. 돈을 빌리기 때문에. 근데 이거 대여 형식으로 한 다음에 바로 수표로 빼냈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전달하려고도 할 수 있고 또 불법적인 요소로 그걸 빼돌려서 돈을 쓰려고 할 수도 있고 또 뒤에 나오는 것처럼 뭐 어디 주차장 부지 사가지고 이제 타운하우스 지려고 하는데 뭐 그런 데 쓰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돈은 그렇게 정당한 돈이 아니다. 그래서 자금의 어떤 수익을 은닉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최재성 의원이 어제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을 더 많이 까먹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네. 반사적인 신뢰든 뭐 하여튼 객관적인 신뢰든 신뢰를 못 보내고 있는 거죠. 대선 기준으로 보면 당시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경쟁한 거 아니에요? 예. 당시 두 분의 최종 득표율하고 지금 지지율하고 보면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까먹었어요. 저는 첼리스트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크다고 봐요. 최재성 전 정무수석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친문 인사인데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을 더 많이 까먹었다. 대선 때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간의 지지율이 고만고만했는데 이 대표가 지지율을 많이 까먹었다라며 이 첼리스트 사건이 크다라고 돌직구를 날린 건데 전재수 의원님, 최재성 전 정무수석의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그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8개월이 다 돼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경제 민생 외교 뭐 어느 것 하나 이제 만만찮은 부분들이 그 없죠.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이제 소위 말해서 반사 이익을 통해서라도 일정하게 이제 지지율이 좀 지금보다는 좀 더 높아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문제 의식 같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보다는 훨씬 좀 높아야 이게 좀 정상적으로 저도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라든지 또 뭐 사법 리스크라든지 또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문제라든지 또 적절한 대안을 야당으로서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중에 하나로서 아마 최재성 의원이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희들이 좀 하나씩 하나씩 좀 돌아보고 국민들께 믿음과 신뢰를 주는 그런 야당의 모습을 2023년도에는 좀 갖춰 나가야 된다. 그런 이제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래야 이제 내년 총선인데 제대로 이제 선거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위기의식 예.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최재성 의원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세 가지 엄선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핫쌈 첫 번째 소식은 무언가 우주 발사체가 발사되는 장면인데요. 북한 소식 아닙니다.
어떤 소식일지 직접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발사대에 서 있는 로켓이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솟구쳐 오릅니다. 밤바다를 환하게 밝히며 하늘을 가른 이 로켓은 한때 UFO다! 라고 오해받았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시험 발사 장면입니다. 이번 실험 성공했습니다. 자, 보시죠. 4단, 3단, 2단 완벽하게 분리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고체 연료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기술이 완성 직전까지 도달했다라고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도 아름답습니다. 국방부의 설명 들어보시죠. 독자적 우주기반 감시 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지난 금요일 고체연료 추진 방식의 우주 발사체를 시험 비행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우주를 포함한 국방력 강화에 계속 매진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건 대단한 성과인데, 왜냐하면 김수영 교수님 통일연구원에 계셨잖아요. 북한 김정은이 작년에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게 고체 연료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거. 그 발사체 지금 계속 북한이 엔진, 고체 연료 엔진 실험 중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성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고체 연료랑 액체 연료가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고체 연료로 추동되는 로켓 발사에 이제 뭐 북한도 또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고체 연료라는 거는, 그러니까 액체 연료는 주입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고체 연료를 이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액체 연료를 주입하느라고 준비하는 동안 남에게 포착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때 사실 우리가 다 보고 있거든요. 연료 넣고 있구나, 몇 퍼센트 충전했구나까지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료를 빠르게 적이 포착하기 전에 주입할 수 있도록 고체 연료를 이용한 로켓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개발한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훨씬 북한보다도 성능이 좋고 훨씬 더 추진력이 좋은 이 고체 연료를 통한 이 로켓 발사 시험에 성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고체 연료를 이용한 로켓도 쏘고 미사일도 쏘고 막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군사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 사진을 보면 한간에 야, UFO 아니냐, 아니면 뭐 북한 뭐 무인기 아니냐, 뭐 이런 그 루머도 돌았던 것이 일단 우리 국방부에서 뭐 비밀로 실험 발사를 했고 요 해가 질 시각에 이렇게 포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국 각지에서 막 산발적으로 포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UFO냐 이제 별별 설이 많았었는데 워낙 기밀 사항으로 추진했던 실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민들이 볼 때는 깜짝 놀라게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발사체가 날아간 궤적이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노출해서 찍혔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국방부 관계자한테 취재를 직접 해봤더니 저게 이제 요렇게요. 일몰 시간이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가까운데는 해가 졌지만 요 로켓이 날아가는 대기권, 특히 이제 성층권에서는 아직 해가 존재해서 그 햇빛이 성층권에서 이 발사되는 화염에 비춰서 이렇게 오색 찬란한 빛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볼 때도 이게 연출이 된 거다라는 설명을 또 아름다운 설명 아닙니까?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새해에 북한보다 몇 발자국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병대 출신의 전재수 의원님, 특히나 요 액체 연료로 주입했을 때 북한의 미사일이 액체 연료로 주입을 하고서 일정 기간 안에 이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요게 손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체 연료로 주입해 놓으면 보관도 용이하고 맘 먹고 싶을 때 그냥 언제든지 쏴도 된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갖고 싶어 했던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참 잘 됐습니다. 예. 예, 참 잘 됐고. 근데 이제 그 남북 사이의 군사적 대치 상황, 강대강 대치가 계속해서 격화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좀 이제 챙겨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적 대비태세는 철저하고 정말로 이게
이게 차고 넘친다 할 정도로 대비 태세는 확실하게 가되 그 반대편에서는 사실은 이 어떻게 하면 이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또 다른 채널 이것들 분명히 이제 가동이 돼야 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 정보 역량, 안보 역량의 총결집된 형태로서 네.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고체 연료를 주입을 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단계까지 간 것은 사실은 이제 한미 사이에 미사일 협정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미사일 협정, 기존에 있었던 이 미사일 협정은 뭐냐면 미국이 대한민국 너거든은 그 미사일의 탄두의 무게도 뭐 500kg 이상 뭐 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미사일 사거리도 뭐 500kg, 800kg, 1000kg 이상 날아가는 미사일은 개발하지 말아라. 뭐 말하자면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 한미 미사일 협정이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탄두의 무게가 500kg든 1톤이든 또는 사정거리 날아가는 사거리가 뭐 1000km든 1만km든 제한이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액체 연료를 넘어서 가지고 고체 연료 추진체까지 발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우주 시대로 나가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뭐 민간 위성을 발사할 때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죠. 뜨거운 소식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살펴보시죠. 한덕수 총리가 새벽 버스를 탄 사연은 뭘까요? 누군가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었다는데 함께 보시죠. 이게나 주셔? 146번이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서울시에서는 편안하게 앉아서 갈 수 있도록 7대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를 10분 전에 내보내달라.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 1월 중순서부터 50분으로 사시겠다고 결정하셨어요. 그게 소원이에요. 여기 가시는 분들의 소원. 소원은 해결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덕수 총리가 새벽 버스 146번 버스 첫차 시간을 앞당겼다는데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146번 탑승 승객이 강남에 출근을 하는 청소 경비 근로자들이 많이 타는 버스라고 합니다. 146번 첫차 시간을 10분에서 15분만 당겨주셔도 한결 낫겠다. 직원들 출근 시작 전까지 청소 마무리해야 하는데 촉박하다. 아, 그렇죠. 정류장 내리자마자 건물까지 냅다 뛰어야 한다라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연아 의원님, 그래서 뭐 오시장이랑 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총리가? 한덕수 총리께서 직접 전화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시장한테?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구구절절해요. 저희는 보통 이제 9-to-5 이렇게 사무실 근무 시간에만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전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9-to-5를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저 새벽에 저분들을 총리가 만나셨을 때 저분들이 소원이다라고 얘기한 게 무슨 큰 수백억의 예산이 드는 일도 아니고 또 많은 공무원들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저 출근하기 위해서 타는 저 출근버스의 출근 시간을 한 15분 정도 앞당겨달라고 얘기했다는 것 이것을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고요. 정치가 굉장히 거대한 것들만 하려고 몸부림치고 오히려 작은 이 주민들의 작은 민원 또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불편들을 너무 외면해 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런 총리님의 행보 굉장히 박수 드리고 싶고 저 총리님의 전화를 받아서 그걸 또 실행하겠다고 약속하신 오세훈 시장님의 결정에도 박수를 드립니다. 신년부터 굉장히 따뜻한 소식들이 전해져서 정치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실망을 드리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출발이 예견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정의당에서는 굉장히 좀 비판적인 얘기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고 노회찬 국회의원이 언급하신 6411 버스를 떠오르게 합니다. 노회찬 의원께서 언급해 민생 정치의 상징으로 여겨진 버스입니다. 겉모습은 같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노동자가
새벽 5시 5분 차를 타도 시간에 쫓겨 일해야 하는 것이 그저 더 빨리 운행되는 버스가 없어서입니까? 서민과 노동자들로부터 멀어지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공감하는 척하는 것은 쇼에 불과합니다. 정의당의 비판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말로만 공감하는 척하는 거, 일회성은 쇼다라는 거지만 앞쪽에 상당 부분이 아, 이 버스는 우리 건데 그걸 왜 뭐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회가 24시간 개방되거든요. 예. 예, 국회의원회관이 24시간 개방인데 제가 가끔 이제 밤을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면 밤을 새고 있다 보면 새벽 5시쯤 되면은 복도에 불이 쫙 들어옵니다. 그러고서 짠 하고 나타나시는 분들이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가끔 그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이 첫차 시간 그러니까 이제 집이 먼 분들 이게 차를 또 두 번 갈아타고 계시는 그렇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저도 이제 익히 알고 있었는데 이 한덕수 총리께서 이거 잘하신 겁니다. 아 잘하신 거다. 네, 잘하신 거예요. 굉장히 잘하신 것이고 일국의 총리로서 저는 저런 모습을 앞으로도 좀 자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정의당의 논평은 조금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우리만의 어떤 전매특허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좋은 것은 여야를 분문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더 좋은 것들이 좀 확대돼 나갔으면 좋겠다. 한덕수 총리가 저런 모습 앞으로도 좀 더 자주 좀 여러 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버스는 뭐 특정 정당의 산유가 아니죠. 시민의 것입니다. 버스는 시민들의 것. 뜨거운 소식, 세 번째 소식 함께 보시죠.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이 전 부인의 존재를 언급했다고 해요. 함께 보시죠. 2018년 알고 봤더니 한 여성과 결혼을 했었다. 이기영 체포 후 전 부인의 안전을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전 부인은 이기영과 생활고에 시달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지인이라는 주장. 이기영, 당시 초혼 아니라 재혼이었다. 처음 결혼한 상대와 아들까지 두고 있었다. 집에도 잘 안 들어가고 자주 싸우더니 이혼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기영의 재혼 유무 여부 자녀 유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요 내용 잠시 후에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고요. 이기영이 부모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했다라는 대목도 있는데 어떤 대목일까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모에게 내 범행을 알리지 말라. 강도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우발적 살인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예. 경찰이 지금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아니, 결혼을 했었어? 전 부인이 있었다는 건데 전 부인 괜찮나 봐. 라고 봤는데 지인이 나와서 그 결혼식에 참석했던 지인이 나와서 그 부인과 하기 전에 또 결혼을 했었다. 애들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 애들은 괜찮아? 또 지금 확인하고 있고. 경찰이 뭐 적절히 잘하고 있는 겁니까? 잘하고 있죠. 걱정되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이기영이 하지 않았을 거고 이제 경찰이 이제 과거를 추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연관됐던 뭐 여자분이랄지 택시운전사가 다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족 관계를 좀 떠들어 봤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군요. 그래서 2018년도에 결혼을 했었고 애까지 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을 아마 추궁했을 거고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이제 수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전 부인에 대해서 살아있는지 뭐 아마 그런 부분 다 조사했던 것 같은데 다행히도 지금 뭐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결혼했는데 이게 초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인 얘기하면 재혼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처음 결혼했던 것은 그 애도 안 낳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부에 등재도 안 됐던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경찰도 아마 이 부분을 이제 추적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본인이 또 생활고에 시달렸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우발적 범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지금 최근에 밝혀진 택시 운전사 그리고 같이 동거하던 여자에 대한 살해 이런 동기를 여러 가지 보면 또 그 이후의 행태를 보면 처음부터 카드로 대출받고 엄청난 돈을 많이 써댔잖아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발적인 게 아니고 살해의 동기는 이제 경제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경찰에서 지금 추적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핸드폰을 압수해가지고 핸드폰에 있는 지인 명단을 확보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한 명 한 명 생사 여부랄지 범죄 관련성을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뜨거운 소식 세 가지 다뤄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기가 서서히 달궈지고 있습니다. 주제 보시죠. 티케이를 찾은 당권 주자들이 원조 TK냐 모태 TK냐를 두고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원조 TK, 모태 TK. 뭔 차이죠? 그럼 들어보시죠. 제가 원조 TK입니다. 우리 조상이 540년 전에 안동에서 강등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번 하면은 원조 TK 자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차가가 구호입니다. 아까 권성동 의원님이 원조 TK 하시던데요. 제가 왜 대구 경북 강원 동지 여러분들하고 늘 생각이 같을까 했는데요. 제가 모태 TK더라고요. 수술 보기 흠뻑 젖도록 열심히 대구 시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우리가 코로나 1차 대란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 고향이 보수의 심장 TK인 것에 대해서 항상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핵심 축구를 모셨습니다. 자, 그러자 안철수 윤상현 의원이 당대표라면 수도권에서 출마하라라는 소위 수도권 출마론을 압박해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싸움할 때 심장이 싸웁니까? 심장이 싸우나요? 손과 발과 팔과 다리가 싸우지 않습니까? 손과 발과 팔과 다리 역할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수도권입니다. 지난 총선은 수도권의 패배입니다. 121석 중에서 17명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당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저는 그럴 각오로 뛰고 있고 소위 당대표 수도권 출마론인데 이게 좀 흥미롭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상현 의원 당대표 후보 수도권 출마 공동선언 제안에 전적 동의. 수도권에서 성패가 좌우된다. 그러자 주호영 원내대표 지역구 옮기는 거 함부로 할 일 아니다. 자해 행위란 평가도 있다라고 부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수도권 출마론, 당대표라면 수도권에 출마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다른 분들 지역구는 수도권인데 요 수도권 출마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은 뭐 권성동, 김기현 의원. 요 정도네요. 제가 저 논란을 보면서 또 생각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21대 총선 때 황교안 대표가 비례대표로 나가느냐 아니면 지역을 출마하느냐라고 했는데 저때 똑같은 논란이 있었어요. 당대표가 나가서 열심히 싸워야 전체 당이 승리한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수도권에도 험지가 있고 또 나름대로 양지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시냐의 문제점도 있고 당대표가 사실상 총선을 리드하는데 당대표가 자기 지역 선거에 매몰되다 보면 전체 선거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주호영 의원은 약간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수도권에 만약에 우리의 우호적인 지역이 많아서 당대표가 당대표 후보자가 또는 당대표 당선되신 분이 지역을 옮겨서 만약에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라면 지역을 옮겨서 당선되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고 당을 전체 이끌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험지에 오셔서 여기 표를 다 갈아 표밭부터 갈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당대표가 본인 선거 준비하시느냐고 다른 후보들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지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굉장히 자기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아마 저희 당대표 후보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시면 또 다른 얘기를 하실 거예요. 뭐 이제 지금 원조 TK, 모토 TK 나오셨는데 충청권에 가시면 이제 뭐 본인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 사돈의 팔춘까지 뭐 우리 조카가 이번에 결혼했는데 뭐 이 지역의 사람과 결혼했다는 등 뭐 무수하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전당대회에 의뢰 있는 어떤 행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전당대회가 시작이 되었군요. 그 시즌이 왔다. 네. 그런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철수 의원 얘기 중에서 김수현 교수님,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사실은 재미본 선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서울만 놓고 봤을 때 국민의힘이 서울을 이긴 선거는 역대 선거 중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때는 전구를 다 싹쓸이를 했는데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최종적으로 서울을 국민의힘이 이겼으나 그 이전까지는 줄곧다 서울은 특히나 이제 민주당이 우세했던 곳이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구를 계산해 봤을 때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총선을 치르게 될 당대표잖아요. 그래서 당대표 출마 때 아예 공약을 걸라는 거죠. 나도 수도권에 나갈 테니까 수도권 선거에 승리를 보장하자 뭐 이런 뭐 제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20년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의 121개의 의석 중에 국민의힘이 16개밖에 못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완전 참패를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볼 때는 서울을 이기는 게 너무 중요하다. 수도권을 이기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다들 서울에 다 출마해라. 그래서 이 서울에서의 선거를 아주 붐업시켜서 국민의힘이 많이 가지고 와야 다수당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안철수 의원을 좀 주목해서 본 이유는 어쨌든 안철수 의원은 계속해서 지금 총선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에 대해 좀 더 방점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다른 후보들은 좀 윤심 나에게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얘기 별로 재미없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총선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다 서울에 수도권에 출마해라. 험지 가리지 말고 출마해서 아주 여기에 전력 투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우리가 다수당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지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안철수 의원 지역구는 그 좋은 지역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꾸 수도권 출마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본인 분당이잖아요, 분당갑. 다 계산이 되어 있죠. 본인은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 나와라 하고 이제 지방에 있는 또 TK나 이런 쪽에 있는 부울경에 있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왜 갑자기 이렇게 수도권을 가라고 하냐. 이거는 오히려 자해 행위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방어를 해가면서 지금 전당대회가 진짜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경기 고양 일산 이런 김연아 의원 지역구 같은 분들이야. 모르겠는데 안철수 의원 지역구는 좋은 데인데.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